아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규창 씨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규창 씨가 선물해 주신 게임을 까봤어요. 아, 예,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예, 거의 산타클로스라고 규창님이. 아니, 저는 사실 거의 그지인데, 이게 어떤, 아니, 성우실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아니면 바꿔 주신 거예요? 새 걸로? 바꿀 때가 좀 지났거든요. 아하. 제가 바꿨었죠. 그냥 거의 거렁뱅인데 저는 이제 그냥 내가 덥다고 덥다고 하도 뭐라 그래갖고 싼거 그냥 벽에 거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와, 너무 멋있습니다. 선배님, 저는 발톱에 내도 안 되죠. 항상 아니에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대단하시네. 성화십니다, 성화. 아, 이게 또, 성화. 오랜만에 성화를 아, 듣는. 그쵸. 본편은 끝났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녹음해야 될 것들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같이 의정부에 놀러 가고 싶네요. 아, 제가 네. 오시면, 아, 네.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아, 부대찌개 좋아하죠. 고민했거든요. 한번 네. 보내드릴까? 왜냐면 여기 네이버 스토어도 입점되어 있는 아, 네이버 스토어에도 입점이 돼 제품이라. 있다고요? 아, 저 예전에 시영준 선배님한테 보내드리고 몇분 있어요. 영준 아니! 선배님 부대찌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부대찌개에도 보내줘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거라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아니, 제가 한번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나중에. 잠깐만 제가 이거 진짜 고민했어요. 아니. 나중에 기회가 맘만 되면 그냥 같이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아 거예요. 그것도 좋고요. 네. 일단 맘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지금은. 왔어 왔는데 아 이거 네이버 포인트도 많이 모아놨고 아니, 포인트 딴 됐어요. 아니. 이거 받은 걸로 충분해. 괜찮아. 아 정말 진짜 괜찮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지금 선배님. 괜찮아요.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말로만 야 일단 말로만으로도 제가 감사하고 아 왜냐면 좀 쌀쌀해지니까 또 선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드시면 오히려 네. 되게 추웠잖아요 이때 드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예예 TV 유치원에 뭐 동물로 녹음으로 출연하죠 동물로 출연하는 건 아니고 뭐 강아지 코끼리 뭐 이런 거 나오는 아, 거 TV 유치원에. 어디? 너무 감사했어요. 사자도 하고 상어도 하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지금? 아유 아, 제가 또 이렇게 참. 또 밤늦게 또 시간 뺏어서 좀 미안해요. 아유 저는 아 감내 영광. 저 일기 쓰고 자야지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인간 성우 최승우님이란 거의 유재석님 정도의 약간 유느님 정도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 너무 영광이었고요. 많이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아. 선배님 항상 아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만나게 될 날, 또 아, 부대찌개 그럼요. 사리를 함께 먹는 날. 다음에 또 얼굴 보자고요. 아유 예,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굿밤 되시고 쉬세요. 선배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